단점이 뭐라고 하세요? What is the best version of UOS? 오. 아, 그거. 안녕하세요. 혹시 취직 때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등록금이 싸다. 등록금이 싸다. 네, 네. 그리고 공부할 장소가 많아요. 예쁜 장소가 많다. 네, 네. 라운지 같은 거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좋습니다.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간단한 인터뷰 하나 하실 수 있나요? 시립 때 장점 하나 얘기해 주시면 되거든요. 시립 장점이요? 네. 나무가 많아서 풍경이 예쁘다. 아, 풍경이 예쁘다. 네,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에이, 잠깐만 있지. 쉬보지 말고 just do it. 걱정 따윈 잠깐만 있지. 이제 보이지 마자 넌 이미 나비지. 그러니까 돌아보지 말고. 안녕하세요. 혹시 간단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어떤 거예요? 장점이요? 네. 형지다. 형지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서울 시립 때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서울 시립 때 장점이요? 영어 영문학과에 이윤지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 우리 학교 위상을 짱 떨친다고 생각을 하고 등록금이 싸요. 답변 감사합니다. I like the students. All the students are highly intelligent and really admirable because like all of them work really hard. Oh my god, I know her. Hi. She's famous. So it's really motivating to study with them. And the professors are great. So yeah, these are the best advantages. Thank you. Bye. 시대와 함께 노래해 입생각 하지 말고 따라 불러 대단하려 하지 않아도 You, you, you already my star